자, 독립시행인가요? 동전. 키읔부터 해봅시다. 10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온다. 10번 던졌더니 4번 나왔어요. 2분의 1에 4승이랑 2분의 1에 6승이니까 2분의 1에 10승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앞면이 6번 나온다. 이거는 뭐 같네요. 바로 적어보면. 아, 6번. 6번, 4번 하니까 10승. 이건 뭐 조합이 같으니까 둘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읍시다. 같다. 그 다음에 니은. 10번 던질 때 5번. 10, 시, 5에 이게 첫 번째고, 20번 던질 때 10번 나온다. 2분의 1이 20승일 텐데. 둘이 같을 수 있을까? 나란히 두고 약분할 걸 그랬네. 다 적어야 되나?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자, 이 둘이가 만약에 같다면, 이거 약분했을 때, 얘가 10승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뭐, 굳이 안 적어도, 여기에다가 2분의 1 10승 곱한 게 얘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다르다. 5회, 해봅시다. 10회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5회 이하일 확률은 10회 중에서 이거 좀 계산 말고 그냥 좀 개념적으로 볼게요. 횟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우리는 기억에서 뭐를 알게 됐냐면, 4번하고 6번 같다. 마찬가지로 3번, 7번 같다. 이런 거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하고 6번 같고, 3번, 7번 같고, 10번하고 0번하고 같고. 그래서 왼쪽에서 이만큼 나오는 횟수에 대한 그 확률들이랑, 그래서 이만큼 더한 확률이랑 이거 다 합치면 같을 겁니다. 얘 둘이는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뭡니까? 5회 이하, 5까지 포함하는 거죠. 5회 이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은 어떻게 될까? 0.5부터 크게 쪼개요. 5만 단독으로 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랑 이걸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A라고 하고, 얘 혼자 외톨이를 B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 잘라서 2분의 B랑 A랑 합치면 0.5일 텐데, B를 통째로 다 데리고 가면, 얘는 분명 0.5보다 크다라고 계산 안 해도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크다 맞고,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맞고, 4번 이렇게.